대구 1일차 일정. 앞산 전망대로 가기 위해 대구 시티 투어 서문시장 정류장으로 갈게요. 서문시장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약 3분 정도 계속 직진하세요. 초등학교 앞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 길로 가세요. 골목길이 끝나면 오른쪽 언덕 방향으로 가세요. 여기가 대구 시티투어 서문시장 정류장. 시티투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앞산 전망대 정류장에 하차했어요. 전망대까지 등산길을 따라 걸어가거나 케이블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러 갈게요. 케이블카 매표소까지 10분 동안 걸어 올라가야 해요. 앞산공원 큰골 안내소가 나오면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세요. 이제부터 오르막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세요. 다시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세요. 이곳이 앞산 케이블카 전망대. 당일 시티투어 승차권 소지자는 요금의 20%가 할인돼요. 티켓을 구입했다면 케이블카 승차장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줄 서서 기다리면 돼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볼까요? 전망대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내린 곳 기준으로 양쪽 모두 전망대가 있어요. 오른쪽은 앞산 전망대, 왼쪽은 소프라 옥상 전망대예요. 먼저 소개할 곳은 소프라 옥상 전망대. 1층에는 카페와 식당이 있으며 2층이 소프라 옥상 전망대예요. 전망이 정말 멋져요. 반대편 앞산 전망대로 가려면 산길을 5분 정도 걸어가야 해요. 이곳이 앞산 전망대. 전망대에서 대표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할 시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게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시티투어 앞산 전망대 정류장으로 갈게요. 버스에서 하차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세요. 여기가 대구 시티투어 앞산 전망대 정류장. 시티투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수성모 정류장에 하차했어요. 쌀쌀해진 날씨, 커피 한잔 사서 오리배 타러 갈게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반대편으로 건너가세요. 오리배 타는 곳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곳이 오리배 타는 곳. 오리배를 타려면 구명조끼는 필수. 오리배 타고 출발해 볼까요? 평화롭고 한적한 분위기.
사실 우리 배는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야 하므로 정말 힘들어요. 구명조끼를 반납하고 다시 시티투어 타러 갈게요. 버스에서 하차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세요. 여기가 대구 시티투어 수상모 정류장. 시티투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대구 시티투어 정점 동대구역에 도착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음 장소인 김광석 거리로 갈게요. 대구 도심 여행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